오늘은 2019년 6월 12일이에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제는 한국은 이미 독보적인 선진국. 부제. 이게 뭔 말인가 하는 건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 프로젝트랑 또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근데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제가 드리겠죠. 이걸 하려면 먼저 트와이스의 뚜뚜뚜뚜 라는 노래가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요게 트와이스의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예. 이거예요. 요걸 보시고 난 다음에 꼭 보십시오.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세밀하게 보시고 그런 다음에 커버 있어요. 커버는 그러니까 유명 배우, 유명 뮤지션들의 뮤직비디오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따라 하는 건데 검색하시면 아마 제일 먼저 뜨는 게 이걸 거예요. 여기 덱솔크라오 타일랜드 태국 어린이들이 이걸 이제 커버를 제작을 했어요.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와 그리고 태국 어린이들의 커버, 어린이들의 커버 뮤직. 이걸 먼저 보고 오세요. 이걸 보고 오셔야지 제가 한국이 왜 독보적인 선진국인지를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조금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고 오셨나요? 그러면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선진국의 요구를 따지는 것, 선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드밴스드 네이션, 어드밴스는 A가 붙은 건 무조건 앞이에요. 그죠? 앞으로 나아가는 거. 벤스는 방향. 우리는 방향이죠. 앞으로 나아가는 거. 앞서가는 것이 어드밴스가 되겠죠. 어드밴스 더 네이션. 네. 우리가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한국이. 무슨 국뽕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국뽕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사실인가. 왜 한국은 이미 선진국인가? 이제 선진국을 따지는 척도 중에 하나가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은 선진국의 한 가지 척도예요. 한 가지 척도이지 이게 절대적인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 척도가 아니라. 잘 산다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 사우디, 혹은 싱가포르, 혹은 일본 이런 나라들을 어떤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선진국이 아닙니다. 일본을 미워해서 선진국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진국을 정하는 척도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의사결정구조가 있는지 여부를 어떤 선진국을 판가름하는 한 가지 기준 자체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없다고 하면 그건 독재국가라든가 뭐 북한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죠. 그죠? 근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의사결정 구조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왕정이죠. 왕정이잖아요. 왕정이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귀족정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북한 왕정 그리고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귀족 정치가 되고 그리고 사우디 역시 왕정 플러스 귀족정 이런 식으로 되겠네. 여부가 일단 선진국을 판가름하는 기본적인 기준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없다는 거죠. 없어요. 왜 없는지는 일본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해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잘 살기는 하죠. 한국보다 이제 지금은 이제 노동 생산성은 한국과 거의 같아요. 일본과 이미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일본과 비슷합니다. 근데 노동 시간은 이제 한국이 훨씬 많죠. 지금 현재로는. 근데 뭐 어쨌거나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따로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별 의미가 없고. 그래서 어떤 선진국을 척도하는 것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있는지와 그리고 문화의 파급력. 문화는 물과 같다고 누가 표현했죠. 문화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래서 아래로 흐른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문화와 예술을 다른 국가들이 따라하는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 프랑스의 어떤 특히 미술이죠. 미술을 따라하게 되고 또 이태리의 어떤 패션을 따라하게 되고 그죠? 근데 영국은 딱히 뭐가 없죠. 영국은 힘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거고 미국은 모든 문화의 사실 중심이죠. 특히 영상, 그죠? 영화, 스크린 등등 이 어떤 문화의 파급력이 되고 이런 선진국들의 문화를 다른 국가들이 이제 따라가면서 어떤 국제적인 어떤 문화가 파급돼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한국은 독보적인 선진국입니다. 한국은 독보적인 선진국. 왜냐니까 여기 있는 경제적인 경제력은 한 가지 척도잖아요. 경제력 면에서 일반적인 어떤 서구 국가들보다 조금 모자라죠. 좀 모자라죠. 그 외에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앞장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의 완벽한 민주주의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을 씁니다만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했죠. 요것이 파급이 됩니다. 어디에 파급되고 있느냐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홍콩으로 파급되고 있죠. 홍콩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100만이 모였잖아요. 어저께 그저께 그 사람들이 촛불 들고 그렇게 모이는 것을 비폭력으로 그렇게 하는 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한국에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한류 문화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문화와 그러니까 동양 문화는 단절되어 있었어요. 동양이라고 한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죠. 아시아권. 아시아권 문화와 서구라 그러면은 유럽과 미국이겠죠. 유럽과 북미 문화는 사실상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문화와 동양 문화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단절된 서구 문화와 동양 문화를 하나로 통합한 거죠. 누가 통합하고 있나요? 대표주자가 BTS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또 하나 보고 오셔야 돼요. 뭐냐니까. 다른 건 K-POP. K-POP. 이걸 뭐라 그럴까요? 랜덤 댄스.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랜덤 플레이 댄스라고 해서 이렇게 뜰 거예요. 뜨는데 랜덤 플레이 댄스. 랜덤 플레이 댄스. 전 세계 각국에서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필리핀, 베트남, 전 세계 각국, 심지어 이란이죠. 이란에서도 히잡을 쓰고 지금 K-POP의 어떤 걸그룹이나 보이그룹들의 댄스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 K-POP 랜덤 댄스 플레이라고 행사, 축제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못 보셨다 그러면 꼭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점에서 상상을 초월하냐니까 그 범위가 말 그대로 지구 전체라는 거고 다음에 그 정도가 조그마한 어떤 매니아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의 공유된 문화 활동으로서 이미 자리매김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인류 역사상에 없던 센세이셔널한 현상입니다. 인류 역사상에 이렇게 총과 칼을 이용하지 않고 징기스칸은 총칼을 이용한 거죠. 총과 칼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의 문화로서 전체 이렇게 넓은 영역이 통합된 적이 없어요. 상상을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 이상입니다. 꼭 보십시오. K-POP 랜덤 플레이 댄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K-POP 현상이 지금 어디까지 연결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두 가지만 하죠.
이런 정면만 보더라도 이미 한국은 독보적인 선진국으로 자리매김을 한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주로 한국이 아직 선진국이 되었다는 걸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재미있게도.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인은 한국이 선진국이란 걸 모른다. 모른다. 그것도 그냥 선진국이 아니라 독보적인 선진국. 정치적으로서 독보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독보적이고 심지어 IT 기술 그리고 제품 상품에서도 독보적인 수준이죠. 이미 뭐 반도체나 스마트폰이나 뭐 가전제품은 한국과 경쟁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요. 일본조차도 한국의 경쟁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와 우리 한국이 정말 대단한 거 성취했구나. 그러면 와 우리는 이제 그냥 행복해하면 되느냐? 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자라는 2%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번 주제예요. 그 모자라는 2%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한번 보자는 거죠.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잔혹한 범죄. 매일같이. 매일같이입니다. 매일같이. 거의 매일이죠. 상상을 초월하게 잔인한 범죄들이 발생, 이 작은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익부 빈익빈. 강남 출신이 서울대로 가고 그리고 전문직 뭐 의사, 판사, 변호사 등으로 가는 현상이 여전히 점점 심화되고 있죠. 오히려. 그죠? 소득 불평등 개수. 개수 지수라 그러나요?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소득 배수. 그죠? 지금이 아마 5.6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역시 후진국 수준. 아예 후진국은 아닙니다만은 중진국 정도. 선진국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거죠. 예, 못 미친. 생활고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여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비효율적 효율적인 어떤 생산 시스템 플러스 사회 인프라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니까 지금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패러디 댄스가 어디 있나요? 뚜뚜뚜 좀 전에 봤던 블랙핑크의 뚜두두두죠. 블랙핑크의 조회수가 8억 4,200만 원. 8억 4,200만 원이라고는 엄청난 조회수를 가지고 이게 그렇게 드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만 불과 5년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할 그런 수치죠. 그런데 이것이 이미 흔한 겁니다. BTS 방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조회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렇게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패턴은 교사가 흙판을 사이에 두고 그냥 분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고, 그죠? 다른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일부라고 쓰지만 사실은 이라고 쓰지만 전체라고 읽는 어떤 사회 인프라, 한국의 사회 인프라는 여전히 과거의 관행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써서 은행에서 거래를 하고 특수문자가 들어간 8자리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되고 여전히 보안카드로서 숫자를 입력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보다 훨씬 좋은 기술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모자라는 2%입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사법, 정의, 정치판, 정치구조. 정치 역시도 여전히 국회가 열리지도 않고 있는 지금 강의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9년 6월 중순경인데 국회가 여전히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정치 구조가 정치 시스템이 후진적이란 말이잖아요. 국회 파행. 이건 정치 시민의 정치 의식은 대단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후진적이라. 요게 모자란 2%입니다. 그럼 이 모자란 2%를 어떻게 채울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 문제들 모자라는 2%를 보충할 것인가? 보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하는 한 가지 답안, 한 가지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 답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바로 OpenAI 플랫폼입니다. 예. 오픈AI 플랫폼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들어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범용 시스템입니다. 범용 시스템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의 용도에만 쓰이는 플랫폼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범용 시스템 으로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야 되나요? 법령 인프라. 그래서 사법 시스템. 사법이라 그러면 법은 뭐 이런 게 되겠죠. 등기소 이런 것이고 행정 시스템이라 그러면 뭐 시청, 도청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기업, 산업의 각종 재반 산업 생산 그리고 뭐 3차 산업 같은 경우. 뭐 병의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뭐 또 뭐가 있나요? 뭐 금융이라든가 유통 심지어 밥을 짓는 취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오픈AI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를 보충하는 한 가지 방안이에요. 만약 이것이 코딩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 완성된다고 한다면 이 2%를 보충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좀 흐른 것 같습니다만 한국은 이미 독보적인 선진국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2%가 모자라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 모자란 2%를 저희 팀 주피터가 채울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